뭐 산 거야? 칼. 칼? 어. 비싼 거야? 어. 얼마나 좋은 칼인가? 칼이 엄청 견고한데? 더 초이스 오브 라이프타임이래. 이게 보험 패키지라고? 한국형 풀세트라고 한국인들 요리에 가장 잘 맞는 세트. 하얀 박스. 거야. 그리고 이건 뭐야? 뭐 하는 데 쓰는 거야? 그거는 칼 가는 거야. 이 칼 전용 칼. 샤프너구나. 칼. 이거는 칼 놓는 거. 묵직하다. Made in USA. 미국에서 만들었어. 만지지 마, 내 거야. 안 돼, 준야. 굉장히 위험해. 날카로워. 어 맞네. 다 왔네, 다 왔어. 아빠 칼이 너무 많아요. 아빠 칼이 너무 많아요. 영원한 성능 보증, 영원한 예리성을 보증한대. 어 미국 냄새 나다. 미국 냄새 나지. 식기 세트도 있어. 오 가위 만듦새가 벌써 다르네. 예리하게 깎아서 메이드 인 USA. 조심해야 돼. 엄청 매끄러워. 이거 하나만 얼마예요? 얼마냐고? 20 얼마? 20 얼마? 그럼 이거 다 합쳐서 얼마야? 이게 20 얼마면 이게 다 이거? 얼마야? 이 200만 원? 200만 원짜리 이걸 샀다고? 자기 요리도 잘 안 하잖아. 이제 해보려고. 이제 해보려고 이거 가지고 칼을 샀으니. 어. 이거 범죄 도시에 나오는 그 칼. 이거 납치된 거야. 근데 그거 알아? 내가 취미가 칼 모으는 거였어. 그러니까 칼을 딱 잡으면 알아. 비싼 거 맞네. 튕기 뭐 손가락. 좋은 칼이네. 비싼 거. 의료용 메스라니까. 의료용 메스를 만든 메스가 뭐예요? 수틸 재질로 만든 칼이다. 근데 이걸 어떻게 알고 샀어? 아 나도 아는 언니한테 들었어. 근데 그걸 듣고 나니까 갑자기 그 내 핸드폰에 광고가 자꾸 뜨는 거야 이게. 알아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. 너무 예쁘고. 그 언니는 뭐라고 하면서 이거를? 혹시 그 언니가 이거 수입사 총판 뭐 하고 그런 거 아니야? 근데 칼은 되게 좋은 칼이야. 그립도 그렇고 잡았을 때 그립이 되게 중요하거든. 그립이 손에 인체공학적으로 이렇게 그립이 딱 붙게끔 딱 돼 있어. 사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. 손가락이 빠지지 않게끔. 근데 보통 이렇게 일자연 상태에서 막 물이 들어가고 하면 미끄러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한. 미끄럽지 않대. 이건 동그란 거 이건 어땠어? 디저트 칼이라 그래가지고 애들 뭐 줄 때 이렇게 썰 수도 있고 으깰 수도 있고 잼 스프레드로 쓸 수도 있대. 준우야, 우리 준우도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결혼한 와이프가 비싼 주방기구 사고 싶다 그러면 사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겠지? 준우는 사줄 거야 나중에 와이프한테? 와이프가 뭐야? 엄마하고 아빠 사이? 너의 부인. 그래도 용도별로 풀세트 딱 돼 있으면 편하겠다. 아니 원래 에센셜 세트라고 해서 딱 몇 개 안 들어있는 거를 알아봤는데 그거 산 사람들은 쓰고 나서 후회한다고 하더라고. 더 그냥 이거 살 걸. 한 방에 한 방에 갈 걸. 아니 맨날 배달시키면서 진짜 날카로워. 그래서 조심해야 돼. 처음에 익숙해질 때까지. 좋은 스테이크집 가잖아? 그러면 칼을 선택을 하게끔 해줘. 그럼 약간 요런 손잡이에서 딱 나와. 근데 스테이크 이 날도 되게 얄카로워. 고기 받고 칼 받았을 때 싸우면 안 되겠다. 그건 뭐야? 이거는 이제 이 와가지고 그 설명하고 제품 소개해줄 때 듣는 사람들은 다 일단 줘 처음에. 이거는 서비스로? 뭔가 좀 영업을 할 줄 알고 뭔가를 뭘 좀 하는 사람들이. 매장은? 매장은 없어. 왜 매장이 없지? 다 이렇게 팔아. 이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구나. 이 대칭으로 약간 지그재그로 해놨네. 다. 그래, 자 이제 사줬으니까 이걸로 열심히 요리해. 자기가 한번 만들어봐야지 오늘. 테스트? 아, 뭐 만들면 돼? 카레 만들기 하자. 카레 만들기? 그렇게 썰는 거 아니지. 양파를 지금 어떻게 썰는 거야? 따란!